슈퍼맨이 돌아왔다 264화 너만을 위한 슈퍼히어로. 오, 처음 보는 집인데요? 그니까요. 처음 보는 집인데 누가 봐도 애 키우는 집이에요. 거실에 폭신폭신하게 깔려있죠. 오, 좀 큰 아인가? 오, 그림도 있고. 응? 어? 어머, 키가 진짜 크시다. 아, 몸매가. 네. 오, 진짜. 오. 와, 싱크대에서 이렇게 숙이셔. 몇 등신이에요, 지금? 10등신? 와, 비율, 예술. 세상에나. 누구시죠? 예. 세수도 안 하고 요리를 시작하는데 셰프님인가요? 아, 아니 식초물에 콩나물 손질할 정도면 살림 내공이 대단한 분.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저 근육으로 팔을 씻어요. 진짜 능숙하시네. 일단 완벽한 분은 아닌 걸로. 근데 진짜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배우 심지호입니다. 1999년 청소년 드라마 학교 2로 데뷔. 당시 깔끔한 외모와 큰 키로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었죠. 야, 진짜 뭐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모범생 너무 좋아했어.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일 나눠줘야지. 도시적인 이미지 덕분에 재벌 2세 실장님 역할 많이 맡았던 배우 심지호 씨네요. 야, 근데 이분이 애 아빠였어요? 어, 심지어 둘이네, 둘. 일어났어요. 제일 예쁠 때 같아요. 어머. 어머, 이리라. 이리겠네. 이리라. 일어났어. 기분 좋아. 일어나서 저렇게 어머나. 안 울고. 다리 맞서. 너무 다정한 아빠네요. 예린은 거의 99%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네. 어머, 대박!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먹을 걸 너무 밝혀요. 너무 잘 먹고. 나 심이엔 음식 앞에서 주저함은 없다. 그런 말, 놀이나 뭐.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먹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해지는 나는야 15개월 먹이엘이에요. 어? 누가 또 왔어. 우와, 아 첫째. 이 안에 10개월 때부터 말을 했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요. 뭐 있으면 설명, 뭐 하면 관심이 되게 많고. 식탁 위에 올라가면 음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쪽에 지나가면 뭘 꽝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랑 실패를 계속하면 성공을 할 수 있어. 약간 비공개로 결혼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애 아빠인지 몰랐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삼촌 같이 다니면 삼촌인 줄 알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부인이 아빠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멸치를 넣고 국물을 끓인대요. 뭐 그냥 물 넣고 콩나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수준급. 콩나물
먹고 이현이가 좋아하는 건 맛있게 해놨어요. 많이 먹어, 이현아. 떠보세요. 이쪽으로. 야, 잘 먹네요. 잘 편식도 않고. 먹이엘. 어? 아빠. 아빠. 그래. 아빠랑 여기 앉자. 앉으세요. 이 기도. 기도 하나님 우리 아 기도 아 예 세상에 천사가 기도를 합니다. 어머나 이유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 인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일정 가운데 아멘. 입맛 다시요. 입맛 다시요. 아 줄게. 아 저기 신혼가요? 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이현이 맛있다. 아이고. 이현이 혼자서도 엄청 잘 먹는다. 이해라 오빠 봐봐. 갓김치 주세요. 갓김치 더 줘? 어. 이현이는 못 먹어요. 오빠만 먹을 수 있어요. 갓김치 더 줄게요. 살살살 떠. 잠깐만. 응. 호 살짝 불어서. 아, 얘 착하네. 얘네가 빨리 달란다, 얘네. 아우, 그냥 돌격 앞으로는 돌격 앞으로. 잘 주고 있어, 얘네? 어휴, 동생 잘 먹여주네. 기특하다. 아예 올라가. 어. 가까이에서 먹으려고. 어, 얘라 올라왔어. 안 돼. 식탁 위에 올라가면 음식이 되는 거야. 어, 이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접시나 나물들이나 고기들이나 어, 이런 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얘라, 맘마. 이혜리 맘마. 오빠 밥을 자꾸 탔네요. 네. 자, 마지막. 아이, 잘 먹었습니다. 아, 벌써 다 먹었어요? 이야, 진짜 잘 먹네요. 아. 저게 현실 육아죠. 아빠다. 됐다. 어떡해요? 야 이거 어떻게? 놀랬어요. 엄마한테 이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아빠 누구가 뽀뽀했어요? 누구가 뽀뽀했어요? 누구가 뽀뽀했는데? 어? 아빠가 어떤 여자 사람한테 뽀뽀했다? 배우분들은 저럴 때 난처하겠어요. 그러네.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자 사람. 끝났다. 어머머머 애창곡이네. 한두 번 부르는 솜씨가 아니네. 와.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 어, 누가 왔나 보다. 누구세요? 누군지 봐야 되겠어. 승준아. 형. 아유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승진이가 놀러 왔나 봐요. 지웅 형이랑은 저희가 또 20세기의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시기여서. 99 KBS 연기 대상 남자 청소년상 심지호 군 김내원 군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
특히 99년도에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두 아빠인데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때부터 친해지셨군요. 이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연히 스치면서 이렇게 인연이 생겼었는데 20년이 흘러서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봤던 형도 아이 아빠가 됐고 또 그 아이가 저희 첫째 이한이와도 동갑이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함께 같이 놀고 시간 보내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건 뭐야? 지미안. 지미안? 지혜리가 아니래요. 이안. 이안이? 어. 이안. 반가워. 여섯 살이지, 이안이? 네. 동갑이야. 승재야, 얘는 이엘이야, 이엘. 심이엘. 이제 세 살 돼, 이제 세 살. 나 세 살. 아, 공룡 봤나 봐요. 너 카드도 많구나. 이거는 카르노타우스랑 이거는 카르노타우스랑 공룡이고. 얘는 뭐야, 이름이? 크로노. 자타공인 공룡 박사 똑승재인데요. 그동안 공룡에 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달라 오늘 라이벌 만난 것 같은데요? 과연 세계의 라이벌? 이거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거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건 벨로키라토르 이거는 벨로키라토르라고도 하고 비노시랩터라고도 하고 어머 얘도 티라노, 얘도 티라노, 얘도 티라노. 얘 알로. 아, 알로. 아, 이거 티라노, 트리케라. 플래시, 오프탈모, 파라사올로. 내가 공룡메카드 꺼내줄까? 내 놀이방에 있어. 이리 와봐. 응? 이게 다 공룡메카드. 이건 뭐야? 티라노다, 이건. 난 어떤 공룡이 제일 좋아? 난 네모드. 너 네모드 있니? 어,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역시 뭐 공통 관심사죠. 카드. 아빠, 나 신기한 카드. 거 보여줄까? 얘 네모드 있어. 오, 승재 네모드 없는데. 우리 승재를 못 구했어. 몇 번 사러 갔다가 실패했어. 공룡 메카드로 그냥 공룡이네. 우리 친구잖아. 쿵쿵 당하자. 알겠어. 보여줘 그거 쿵쿵 다시 쿵 해야지 쿵 어우 어우 아파 쿵 따 그래 이야 됐다 응 너 큰 공룡 말고 왔구나 얘나 이거 무슨 소리야 아빠 커피 가는 소린데 조용해요 커피 가는 소리가 자장가가 됐네 항상 커피 이렇게 갈아서 예전에 닥치고 패밀리라는 드라마 찍을 때 그때 바리스타 역할로 커피를 배웠어요. 이거는 뭐? 아 지금 이게 부쿠 아벨이라는 비인데 이게 내추럴이거든요. 커피 떨어지면 해놓고 그냥 그대로 약간 발효된 상태로 주워갖고 가공하는 게 아니라 이한이가 설명을 잘한다고 했더니 아빠를 잘 맞네요. 참 신기한 것들도 유전이 돼요. 내추럴 커피들이 약간 베리 향이 되게 강해요. 베리. 아. 네, 딱 베리 향이. 약간 지루해지는 것 같은데. 와인이랑 커피랑 와인이랑 비슷해요. 내추럴에서 산미가 좀 있을 거예요. 아, 맛있다. 아, 근데 이런 커피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예쁘다. 우리 딸도 저 때가 오겠죠. 얼마나 조심조심 눕혀야 돼요, 또. 아, 저 기저귀. 동생 어디 있어요? 잘 오자. 너 동생 깨우면 큰일 나. 삼촌이 살짝 볼게, 살짝. 잠들었으니까. 살짝. 승재는 동생이 없기 때문에 그쵸? 어린 동생에 대한 그 존재가 신기할 수 있어요. 조용히. 승재야. 같이 공룡해야 돼. 나가자. 이하나 동생 진짜 예쁘다. 이하니도 동생 이뻐? 네. 어? 이엘이 이뻐? 네. 근데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뭐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초콜릿. 초콜릿. 저도 조용히 말하게 돼요. 뭐 먹고 싶어. 초콜릿.
여기 앉아서 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먹을까? 초콜릿? 좋아. 어? 자, 초콜릿 아니, 시합이야, 이거. 왜요? 진짜 초콜릿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많이 초콜릿을 아니, 먹나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관심을 돌리는 거죠. 야. 시작. 아, 이런 그 어플이 있구나. 게임으로. 너무 늦어. 어? 오, 먹었어. 오. 오, 먹었어. 아니, 넘어. 이한이가 보고 하는 거야. 아니지. 시작. 아프지 말고. 뛰지 않고 얘나. 오, 먹었어. 오. 오, 오, 말려. 오. 아, 폭탄 먹으면. 폭탄 먹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알겠지? 뭐 먹고 싶어? 봐봐. 승재도. 승재도 뭐 해줄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빠는, 우리 아빠는 꼭 약속을 잘 지켜. 너네 아빠는 약속을 꼭 안 지켜. 그건 뭐 잔 거야? 그냥 우유, 그 약간 카푸치노 거품 내가 꼬냈어. 여기다가 그냥 코코아 가루 살짝 넣은 거야. 아빠는 못하니까 진짜 사주잖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 이런 거 삼촌은 배웠대. 아빠한테 배우는 데 시간 걸리고 그래. 마시멜로 있다. 아, 너무 다정한 아빠네요, 진짜. 승자 해봐. 자, 아 해봐. 우와, 잘하네. 맛있어? 아빠가 맛있어? 오, 흥재야. 티라노사우루스 같았어, 티라노사우루스. 어떻게 했어? 짠! 승재와 이한이가 함께 온 이곳은? 80년대 추억의 롤라장! 근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 일본산 아니니까 조심히 타자! 빨간 스카프로 한껏 멋을 낸 복고 브라더스가 떴다!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머, 날라다니시는데요? 아, 왕년에 좀 많이 타셨네, 막. 어허이. 어머나, 멋스러워라. 밀어. 코, 따. 삼촌 따라오. 아이들은 진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다리를 모아, 야, 나 다리를 모아. 다리 힘주고 서. 아, 이 청탁은 어렵죠. 그런데는 이걸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의 기억, 용 DJ 인사드려요. DJ가 어때, DJ? 와, 추억의 롤라장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DJ. 아, 준비 많이 하셨네, 용아빠도. 아, 지금 공감 100배 하시는데요? 네. 아. 방배동에서 오신 아빠만 아닌 고마학동의 신청곡 기다려드립니다. 저는이세요. 진짜 용아빠도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이죠, 이하이도. 자, 이하이도. 잡아봐. 여기가 망원시장이래, 망원시장. 공룡? 아니, 왜 시장에서 공룡을 타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아, 예전에 공룡을 좋아하는 승재를 위해서 지용 아빠가 입었던 공룡 의상인데요. 이때 승재 반응이 대단했었거든요. 이한이도 공룡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지용 아빠가 특별히 미니미 버전을 준비했어요. 아, 귀엽네요. 어머, 승재야, 승재. 오, 승재 안녕. 우와, 이한이 이해해주면 딸기. 시장 가면은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족발에 매운 어묵, 아이고 호떡도 있고.
간식 천국 망원시장에서 어떤 음식 맛보게 될까요? 맛집이다. 맛집이다. 맛집은 줄 서 있어요. 여기 맛집인가 보다. 우리도 줄 서볼까? 네. 우와, 이거 뭐야. 꽈배기다. 어? 꽈배기. 꽈배기. 물려있는 꽈배기. 도넛을 먹고 싶어. 그럼 쌉싸 도넛이야. 도넛 있다. 몇 개씩 살까? 엄청 싼 거야. 하나 500원이야. 어, 티라노는 맘모스 먹을 수 있어? 티라노보다 맘모가 더 크지. 당연히 초식공룡이 더 크지. 왜냐면 초식공룡이 덩치가 더 크잖아. 맞아. 플라모가 더 소화가 잘 돼. 맞아, 맞아. 이게 웬 과학적인 논리예요. 박사님이 만나셨네요. 우와, 꽈배기. 우와, 지금도... 찹쌀 도넛이 2,000원어치 하고요. 꽈배기 1,000원어치. 아, 먹고 싶다. 오, 바로 사 먹어야 돼요, 저거는. 얘라, 너도 맛을 한번 봐라. 아. 이유식만 먹다가 신세계죠. 날아가죠, 날아가. 손도 불었어. 여기 이 고기 말고 다른 거 맛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쿵쾅 쿵쾅 땅땅땅땅.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닭 목살 있잖아요. 네. 그게 닭 목살이요? 그게 닭의 특수 부위래요. 닭 목? 닭 알지? 닭 목. 꼭 끼워 달걀이 나와서 닭이 되는 거지. 아니야. 닭이 먼저야. 아니야. 달걀이 닭이 되는 거잖아. 아, 예. 닭이 있어야지 닭을 알을 키우지. 아니 닭은 먼저 자랐으니까 병아리가 안 자랐으니까 달걀이 먼저. 아, 아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머 세상에. 먼저 먹는 게 먼저지. 근데 크면 여기 볕이 생기면 아 그리고 생기면 날개도 생겨 날개. 근데 못 날아. 아니 아니 잠깐만 날 수 있어. 근데 여기 볕이 있는 닭이 있어야지 닭을 알을 키우지. 그렇죠. 암컷이 끼워 암컷. 수컷이 안 키워. 그게 아니야. 수컷도 같이 키워야죠. 순지 아빠도 순지 같이 돌봐주잖아. 암탉이 알을 돌보면 수탉은 뭐하고 앉았어? 수탉은 수탉은 계속 뒹굴고 있나요? 뒹굴고 있나요? 아빠 집에서 뒹굴고 있기만 해? 네. 에이 설마 승재가 이렇게 잘 놀아주는데 그럴 리가. 키시 거짓말했지. 오빠 부하네. 내가 아빠 연기하는 배우 사람이야.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도 해. 근데 어떤 여자 사람이 병원에서 뽀뽀했다. 아니야. 엄마 아니고? 엄마 아니고? 왜냐면 머리 모양이 아플까? 그거 너무 오해할 수 있겠어요. 오, 단목, 단목 나온다. 뭐가 단목이에요? 요게 단목살이에요. 목살 맞네. 아, 이게 요새 미식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단목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대요. 너 먹을 만큼 먹지 않았냐? 응? 얘라 이제 그만 먹고 진지야 부르지. 또 손가락. 아이고. 아이 보기 좋네. 훈훈하게 또. 하나 많이 먹고 쑥쑥 자라. 먹어, 고마워. 오늘 재미있었어? 플러트하는 거 재미있었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치? 맞아. 우리 맨날 기어다녔지. 넘어지고 기어다니고, 넘어지고 기어다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랑 실패를 계속하면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어. 맞아. 우리 다음에 만나서 재밌게 놀자. 알겠어. 아, 우정. 얘들아, 간식 먹자. 이거 뭔지 알아? 뭘 꺼내는데요? 이거 낫또. 낫또. 낫또?
윌리엄, 저번에 변비 걸렸지? 이거 먹으면 직방이야. 이거 먹으면 좀 여봐요? 굉장히 좋은 거야, 윌리엄. 변비 있고 이러면 진짜 이거 먹으면 좋은데. 그럼요. 비밀 알려줄게. 이거 봐. 스파이더맨 거미줄. 거미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또 뭐야? 이건 거미줄이야. 그럼 먹어야지 스파이더맨처럼 되지. 어때? 맛이. 뭐? 그치. 안 좋아? 이거 숨숨하다고? 아빠 잠깐만. 아이 알았어. 너 이거 맛을 알까요, 벤틀리가? 어머 어머 어머, 탈출합니다. 의자에서 탈출했어요. 아니 일단 맛을 못 봤으니까. 너 왜 올라왔어? 너 내려와. 너 우리 술 타고 왔는 거야. 어 이거 어유 먹고 싶어요. 알았어. 아빠 이거 맛있게 만들어 줄게. 너 이거 안 먹을 수 없어. 알았지? 알았어? 아이들이 낫토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쌤 아빠의 마법이 시작되는데요. 요크루트와 블루베리, 딸기까지 넣으면 안 맛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야! 야! 보기에는 진짜 그냥 주스예요. 응.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거 스파이더맨 색깔입니다. 색깔입니다. 벤이 먼저. 자자. 먹어보자. 마음에 들어요. 역시 상큼해. 상큼해, 상큼해. 과일이 맛있지? 들어가서. You know 상큼? 상큼, 상큼? 리엄 먹고 있는데요. 윌리엄, 아빠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 먹으면 직빵, 직빵. 직빵. 직빵! 바이러 이거 아침마다 먹어. 윌리엄, 이거 먹으면 거미줄 나와요? 엄청 잘 나와. 나와? 거미줄하고 응가 둘 다 잘 나와. 그렇지. 오, 거미줄 나온다니까. 윌리엄, 파이팅맨이야. 뭐야? 스파이더맨 의상 입고 최애 캐릭터로 변신한 나는야 스파 윌더맨. 아, 너 헐크 만들겠어요? 헐크색이야, 헐크색. 뭐 하는 거예요? 칠해주는 거예요? 됐죠? 아유. 아까 너 헐크 됐잖아. 야, 뭐라고? 헐크 만들어졌다고? 아이고, 어, 어, 진짜 헐크처럼 화났네. 헐크로 변신시킨 거예요? 야, 윌리엄 진짜 얼굴 너무했다. 얼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근육은 필요해, 윌리엄. 보여줄게. 근육 뭔지 알아? 아가한테 해줄 거야. 아. 어깨. 아이고. 그럴싸한데요? 뭘 넣으신 거예요? 윌리엄, 헐크 원래 이런 거야. 봐봐. 엉덩이에도. 헐크 근육은 대근육. 아 매력적이다. 아, 엉덩이 어떻게 할 거야? 어깨 근육. 이 형도 이거 할 거야. 너 헐크 아니잖아. 나 근육 할 거야. 진짜야? 너 근육 아니면 거미줄? 거미줄. 고민줄이지? 쉽게 포기 못하죠, 스파이더맨. 이런 스파이더맨 깜짝깜짝 안 해요. 뭐라고? 이거 깜짝깜짝 아니에요. 고민줄 만들어줄까? 진짜로? 네. 고민줄을 어떻게 만들어요? 야, 너 헐크하고 놀고 있어? 어, 헐크 데리고 가야 돼. 헐크하고 같이 가야 돼. 근육 빌려가고 있어요. 아, 농구. 아빠 안 볼 때 그냥 다 빼버리네요. 잘
그러네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또 연기 들어갔어요, 이제. 과연? 도와주세요! 아, 스파이더맨 나를 잡혔어. 거미줄을 어떻게 해? 스파이더맨에서 포박된 샘아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윌리엄의 소원 성취를 위해 시작된 거미줄 포박 사건. 아빠! 너 왜 나왔어? 아가. 아이, 들키면 안 되거든요. 가리고 있어요. 아가 왜? 너 왜 나왔어? 너 저쪽 가. 윌리엄을 방으로 보내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미줄. 이렇게는 이거 진짜 스파이더맨이 쏜 것 같네요. 입체적인데요, 진짜? 와와 아이구야.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빠가 못하겠다. 어우 진짜 자식. 어우 힘들어. 큰일 났어.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얘들아 나와봐. 얘들아 나와봐. 앞으로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들어? 도와줘야 됩니다. 놀라죠 아이들, 놀라죠. 아빠, 거미줄 묶였죠? 거미줄 지금 묶였어. 스파이더맨 했죠? 안 보여? 지금 스파이더맨 했잖아. 어떻게? 거미줄 어떻게? 이름이 빼줄게요. 아, 털. 우와, 지켜줍니다, 아빠를. 큰 소리로 해봐봐. 갑자기 귀여워졌어. 생아빠가 귀여워졌어. 이만 이렇게 하지마, 아빠 알려줘. 이름 해줄게요. 너는 뭐 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지금 아빠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다, 너. 아빠, 나도 거미줄 했다고요. 너도 스파이더맨한테 잡히고 싶어? 네. 아빠, 스파이더맨 진짜 멋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멋있다고? 네. 이야. 아빠, 이런 거미줄 있어요. 예, 베이비? 예, 베이비 해볼까? 네. 와, 윌리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스파이더맨. 저것도 또 해보고 싶어요. Thanks. Thanks, baby. 나 거미줄 거의 다. You, baby. 어머나. 우리는. 벤틀리 눈엔 이상해. 이상해. 이거 우리 아니야. 이거 펜. 이거 거미줄. 선. 풀어주려고. 우는 동생 달래가며 점점 막바지로 향하는 거미줄 프로젝트. 과연 완성된 모습 어떨까요? 어때? 어머 공중에 떴어요. 날렸어요 아빠. 진짜 벽에 붙은 거예요. 쌤 아빠 진짜 금손이시다. 잠깐만, 똥 사기 전에. 야, 잠깐만. 하나, 둘, 아니, 웃어. 우리 아까 낫도 먹었잖아요. 아, 낫도 효과도 있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면 좀 자극이 와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유미 이거 보면 뚱작 스매싱 각이에요. 근데 솔직히 애들은 봤죠? 난리 났잖아요. 윌리엄, 이런 아빠 없다. 2019 Will and Hero Begins. 일생일대의 운명적인 만남. 이거 봐. 엄마가 왜? 배트맨님. 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윌리엄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스파이더맨 도와줘! 과연 스파이더맨은 윌리엄을 구하러 올까요?
나은이가 애타게 찾는 건우. 건우야, 도대체 어딨니? 아침보다 더 눈부시게 등장하는 꽃보다 건우.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벗고 있지? 내가 예쁘게 해줄게. 예쁘게 해줄게. 아, 옷을 벗겨 예쁘게 한다. 내키 내키.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나요? 일단은 자연인이죠? 네, 그렇죠. 너무 배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더 입히는 건가요, 이제? 옷장을 열고, 아이고! 꺼냈다. 저거 백설공주 옷 아니에요? 아, 이걸 입겠어요, 건우가? 건우 일로 와. 아, 근데 또 입으면, 입혀놓으면 이쁠 것 같아, 왠지. 아이고, 아 싫어. 본능적으로 저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건이야, 그러면 안 돼. 귀여워. 아 근데 예뻐요. 갑자기? 아 갑자기? 그래, 꾸며보자. 그래요, 이게 우리 동생분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요. 셀프 빗질로 디테일 살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 계속 보게 되네요. 어머나, 마음에 드나 봐. 요리조리. 건우야, 사과 먹고 자야지. 왜 안 자? 앞에 칼라요, 앞에 칼라요. 누나의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본인도 마음에 쏙 든다는 백설 건우. 자, 예뻐요. 건우야, 난 엘사 됐네. 아이고, 엘사가 살아있네. 아, 실존 인물이었구나. 근데 진짜 자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백설공주 아니야? 난이가 이렇게 됐어. 아빠는 인어공주 돼야겠다. 이거 인어공주야? 이렇게? 진짜 하시게요? 이렇게? 과감해지셨어요. 아이고, 어머나. 우리 다 세 명 다 공주네. 아빠 인어공주, 나니는? 엘사. 엘사 공주, 건우는? 엘사 공주. 엘사 공주? 건우는? 다른 거 하고 놀까? 더우니까 옷 벗어. 짜잔! 와! 떨어졌다. 퍼즐. 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 여기다. 어? 맞네? 뭐 어떻게 알았어? 건우 산다. 건우 이거 아니야. 어디야? 여기 있어. 어디야? 여기 있어. 그래. 안 돼! 아니야, 건우도 이렇게는 하게 해줘. 해볼까? 아, 건우도 짜증나. 아, 화나죠? 나네. 하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뭘 혼자? 뭘 만지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는 나은이 최애 소장품. 바로 클러치죠. 아이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걸 만진 거예요? 아빠 건우 만진... 안 돼! 건우야, 만지면 어떡해! 너 눈을 꺼져라! 아무도 안... 네. 안 돼! 아. 반격! 어떻게 뺏어갔어? 안 돼! 아, 뺏겼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안 돼. 아, 왜 이렇게 누나가 안 돼. 다 안 돼.
우와! 아, 이제 본격 반항하네요. 우와! 싸우게 둘 수도 없고 참. 자리를 피했어요. 건우야, 또 어디 갔어, 건우야? 나은아, 그래도 그거 한번 건우 클러치 놀라고 줘도 되잖아. 안 돼? 아빠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은아, 그 밑에 기저귀 줘. 아빠. 건우 기저귀 갈고 올게. 네. 건우야, 누나 아빠가 엄청난 걸 준비했어. 누나한테 쌓인 거 많았지? 응?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나은아, 응. 건우 잠깐 보고 있어. 난 아빠 택배 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 알았지? 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아, 뭔가 또 지금 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은이가 사실 동생 엄청 예뻐하고 잘 챙기거든요. 그죠. 근데 저렇게 남매가 또 싸울 때가 있나 봐요. 아니 누나. 어? 뭐야? 아니 누나. 어, 뭐야? 어, 음성 왜 이래요? 아니 누나. 어? 나 딸기 먹는다. 건우가 얘기했나? 어, 이상해. 나은이 이상해 지금. 조금 전에 택배 받으러 잠깐 나간다던 아빠였는데 그대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나은이 누나. 나은이 누나. 나 건우야. 아, 음성 변조가. 건우가 이제 의사 표현을 많이 하면서 나은이랑 다투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아, 이 기회에 나은이가 건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나은이 누나. 나 딸기 먹는다. 지금 수상해요. 나은이가. 내 목소리 들려? 너희가 무슨 소리야?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았다. 나 건우야. 건우야, 말한 거야? 응.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 밖에 나가서 요즘 날씨 추워서 감기 걸렸어. 그게 지금 이유예요? 무슨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목소리가. 우리 아빠 몰래 바닥에 낙서도 하고 과자도 먹었잖아. 바닥에 낙서를 할 때도 시리얼 장난을 칠 때도 건우랑 둘이었거든요. 했었어? 어, 이제 믿나 보다. 처음부터 할 수 있었어. 왜 근데 안 했어? 귀찮아서 안 했어. 아빠랑 엄마랑 알아? 아직 몰라.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어, 완벽한데요? 야, 믿었어요. 그럼 배고파? 배고파. 카레 줄게. 오,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핑크. 천천히 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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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줘야지. 그렇게 막히면 어떡해. 누나 고마워. 아, 뭐야 갑자기? 또 갑자기 고마워? 흐름이 갑자기 반전이 확확 되네요. 줄 좀 더. 조금만 기다려 건우야.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귤도 잘 하고. 하고. 아, 맛있어? 맛있어. 누나. 왜? 근데 누나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빠랑 엄마랑. 둘 다 좋아? 오, 다행이네요. 한 명만 골라. 아, 골라. 진짜. 아니, 흐름이. 엄마. 엄마. 엄마? 너는? 나는 아빠가 최고 좋아. 아니래, 아니래.
엄마 좋아해. 나은아. 안돼 어떡해요. 왜 나한테? 나 누나잖아. 누나한테. 그래 누나인데. 아 지금 멘붕 와서 그래요. 아, 엄마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쵸? 나 춤출 때 왜 노래 바꿨어? 내가 엄지기 잃었어? 그래서 나 엄청 화났었어. 누나가 자꾸 음악을 꺼서 분노 건우가 됐었잖아요. 왜 같이 봐봐. 그때 왜 그랬는지 대답 들을 수 있을까요? 나 춤추는 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춤 안 춰서 화났어? 응, 화났었어. 미안해. 우와. 나도 미안했어. 건우도 화나면 안 돼. 알겠어. 내가 뽀뽀해줄게. 이걸로 또 이렇게 또 급격히 가까워지네. 사과도 먼저 하고. 아이고. 싸우지 말자. 응, 싸우지 말자. 그래. 예뻐. 어, 아, 또 만져, 또 만져. 클러치. 나은이 아직 못 봤어요? 아, 이제 막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떡해요. 곧 보겠는데, 곧. 아, 이거. 어, 봤어요. 누나 가방 나 좀 볼게. 누나 가방 나 좀 볼게. 자, 나은이의 대답은 과연? 아! 우와! 이야! 아. 고마워. 커츠 만들어주대. 어머나, 이제. 또 가자. 어머, 심지어 가지래요. 진짜? 아. 권유 사랑해! 아, 진짜 뿌듯하겠다.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 이런 거 보면. 최초 인터뷰 아니에요? 귀요미. 귀요미. 이름이 뭐예요? 어색할 때 웃어야 돼요. 몇 살이에요? 네. 콧물 때문에 인터뷰가 중단되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야, 이렇게 볼까 무슨 연애가 중계 장면 같아요 지금. 진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대답할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 중인데 멈춤하면 아니죠? 졸린가? 내가 진짜 아빠 여기가 어디야? 우연. 여기는 스파이더맨 볼 수 있는 곳이야. 스파이더맨 어딘지 한번 봐봐. 어? 이야, 이 스파이더맨 뭐 하는 거야? 해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뭐 있는지 한번 볼까? 찾아봐, 뭐 있는지. 커버기 있는 거. 뭐라고? 어디? 어디 있어? 에이, 물. 티시? 아, 이 마이크. 헐크 팬터리야. 테이블마다 히어로 피규어는 물론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곳. 여기 너무 좋아요. 웰컴 투 히어로 카페. 바쁘고 앉고 싶은데 어딘지 알려줘. 아, 아이들은 진짜 보는 재미가 상당하겠네요. 역시 스파이더맨. 아야야야야야. 아니 그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 보고 있죠 얘. 어, 여기 앉아. 이리 와. 아, 우리 벤틀리도 이제 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벤틀리도 스파이더맨은? 아, 그렇죠. 역시. 야, 아가 어디 갔어? 아가 이리 와. 야, 본능적으로 먹을 게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대단하네요, 진짜. 좀비야, 좀비. 아빠 오늘 뭐 먹어요? 글쎄, 뭐 먹을까?
베이비 추노. 뭐 윌리엄 베이비 추노 먹을 거야? 네. 그럼 아빠는 주스 먹을 거고 아가는 케이크 먹자. 아가는 케이크 먹어요. 이름 케이크 콜드 먹을 거야. 같이 먹는다고? 네. 담념. 자, 그럼 아빠 주문할 테니까 너 아가 좀 잘 봐줘. 내가 이름을 해요. 윌리엄 주문할 거야? 네. 오, 진짜? 할 수 있어? 진짜? 어, 잠깐만. 뭘 주문해야 돼? 다시 얘기해봐. 아빠 뭐 먹는다고 했지? 아빠 케이크 주소. 아가 케이크. 무슨 케이크? 치즈 케이크. 오. 다 컸네, 이제. 너 내일 모레 출근해야겠네. 네. 그래. 고맙다. 야, 가서 주문해 주세요. 네. 저기요, 악수하고 가면 안 돼? 나 천번 다녀올게요. 어, 그래. 열심히 출근해. 네. 잘 갔다 와. 아, 윌리엄, 뭘로 계산할 거야? 아, 맞네. 아빠 돈? 아빠 돈, 당연히 아빠 돈이죠. 아빠 돈?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어? 복도 마요. 아니, 뭐예요, 이거? 알았어요. 이거 뭐예요? 아, 귀여워. 저희 엄마랑 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빠 두초 먹어요. 이름 커피 먹어요. 아가 캐치 먹어요. 하나, 베이비 신호. 두수 땡큐. 현재 아가는 케이크 먹어요. 아빠 두수 두수 먹어요. 나 다시 쳤어요. 선생님, 나 키키키 지금 줘요. 네, 아가 갖고 가요. 아가 맨날 배고파. 윌리엄 눈에도. 저는 뭐 먹을까? 케이크 올 때까지 일단. 그렇지. 오. 이거 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나 호주머니. 호주머니요? 네. 조심히 들고 가요. 아, 진짜 조심 가요. 호주머니예요. 오. 오. 이번 토요일 생각 간다. 조심. 아, 이게 진동벨을 들고 있어야 돼. 한 손으로 들. 아! 제발. 아, 저기 어떻게 저기 들어지네요? 우와. 아, 저 떨어지면 속상. 아, 왔어. 감사합니다. 왜 케이크만 가지고 왔어? 아가 주려고. 그래? 이름도 먹을 거야. 밀림도 먹을 거야? 그럼 아가 먼저 먹어도 되지? 응. 아가 먼저 한 입. 멋진 형아네요. 동생한테 양보하고. 이름 빨리. 포크로 먹어야 돼. 알았지? 먹어. 아빠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아, 왜 이렇게 또. 과연? 갔다 와도 되겠지? 그럼 너는 아가 좀 봐줘야 돼. 너 아가 잘 봐. 진짜 수상하게 가시네요. 아, 떨어졌어. 그래도 형이 주워줘야죠. 와. 스파 윌더맨! 후드 쓰고! 이거 닦고 떨려줘! 펜트 여기 닦고. 야, 아빠가 없으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보네요. 와, 왔어! 이게 뭐야? 진짜 잇몸 마사지. 아, 물고 있는데 왔어. 아야! 이거 봐, 목구멍 이렇게 한번 아야 해. 윌리엄도 이건 신기해. 이거 봐. 뭐 울려. 안 울리는 게 울리면 이상하죠. 이거 봐. 안다. 저게 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쵸. 진동벨 울리면 오라 그랬는데.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어? 왔네. 아빠 가지고 올게. 아가 보고 있어? 확실해? 이거 윌리엄 커피. 윌리엄 커피. 우와, 윌리엄. 우유로? 그 아까 그 심아빠가 만드신 것처럼. 야. 아빠. 응? 베이비시는 맛이야. 진짜? 너 빨대 아직 안 되지, 너. 아, 빨대로 주스를. 아, 맛있지. 금지 만나게. 아, 이거 말고. 뭐야? 놀랐어요.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이언맨. 아이언맨. 뭐? 아이언맨. 뭐야? 어, 진짜 놀랐어요. 우와. 이동국 씨 아니에요? 야, 아이언맨이 저렇게 걸어다녀요? 눈앞에서? 인사할 거야. 야. 하이. 우와, 저게 더 멋있어. 쿨하게 가는 거. 그러네. 왜 여기 왔어? 아이언맨 혼자 왔다. 오늘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 키 봤어. 아이언맨 이거 있어? 아이언맨 이거 안 했어. 뭐 안 했어? 아, 이거 안 했죠. 뭐가? 악수? 아, 하고 싶은데. 아, 아쉬워. 아, 맨. 이름 뽀뽀하고 싶어. 뽀뽀하고 싶었어?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뭐죠? 어머나, 어, 누구야? 누구야? 아, 캡틴 아메리카 아니야. 뭔 날이에요 오늘? 지금 출근한 것 같은데? 커피 먹으러 온 것 같은데? 네. 캡틴 아메리카 칼 나야 가죠? 깜짝이야 또 날아와. 또 날아와? 네. 뭐 하러 왔지? 하이. 봐, 캡틴 아메리카 왔죠? 캡틴 아메리카도 여기 돌려가. 누구? 캡틴 여기... 아메리카 왜 왔어? 나 혼자 왔죠. 혼자 왔어? 왜 왔어? 아, 왜 혼자 왔죠? 보고 있어요 왔죠. 그냥 왔어? 네. 캡틴 아메리카 혼자 왔죠? 아니면 혼자 와도 다 왔다. 다 왔어 그럼? 다 왔어. 배트맨님 주문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또 나타났어요? 누구야? 어, 배트맨! 배트맨. 리엄 너무 좋아해요. 배트맨. 하이. 낯을 조금 가려요, 배트맨. 하이. 배트맨. 하이, 배트맨. 윌리엄. 이게 웬일이야? 오늘 아주 개탄날이네. 진짜요? 아니 저기 진짜 가보고 싶어요. 이제 모두 와? 뭐? 이제 모두 와? 누구도 왔냐고? 네. 타운 가냐? 이제 뭐 아무것도. 그치 스파이더맨이 아직 아, 왔어. 그 정작 그렇죠. 뭐야? 거북이 야. 오, 잠깐만요. 이거 밀려.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 누구야? 거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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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윌리엄. 케어 밴드. 와, 마이클앤젤로. 우와. 야, 이제 봤어. 야. 한 자리 봤니?
1등이 네가 봤니? 맞아요? 봤어? 완전히 그 뭐야 저로 치면 지금 눈앞에서 걸그룹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연예인 본 거잖아요. 여기 히읗 다 사요? 아니 여기 그냥 커피숍인데? 엄마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누구 왔나 봐 또 누구 왔나 봐 아빠 골든마 진짜로요? 골든마 안 왔죠? 안 왔어 골든마 안 왔어? 네 어떻게 골든마 오겠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 정작 가장 좋아하는 게 스파이더맨인데 골든마 안 왔죠? 골든마 꽝나요 스파이더맨 오면 꽝한다고? 네 리틀 스파이더맨을 자청한 우리의 윌리엄 스파이더맨 기운을 받아 목욕탕 괴물도 물리치고 진정한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해서 매일 가진 노력을 했었는데요 스파이더맨 어디 있어요? 아 간절해요 오빠 스파이더맨 안 왔다 스파이더맨 뭐 안 올 수도 있지 아이고 그 와중에 너? 요? 요? 이거 봐, 훌크 소리 나. 윌리엄 기억 속 훌크라고 하면 설마 이렇게 크고 무서운 게 눈앞에 나타난단 말인가요? 훌크, 아니야. 그 소리 그쪽 아니야? 맞지? 아, 맞아. 그거 훌크 소리였나? 아니야. 아니야? 네. 어? 그거 훌크 소리 같은데? 막상 그 난폭한 헐크인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얘기해봐. 헐크 무서워? 평온합니다.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괜찮아. 헐크가 알았어. 뭐가 무서워? 얘기해봐. 어? 얘기해봐. 헐크 무서워. 스파이더맨 도와줘! 스파이더맨 도와줘! 스파이더맨 도와줘! 스파이더맨 왔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달라! 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윌리엄의 부르짖음에 긴급 출동!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거미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윌리엄 최히어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왔네! 스파이더맨 고마워요! 어떻게? 괜찮아? 짱 좋지? 네! 요즘 윌리엄이 히로 너무 좋아해요. 잘 때마다 참코대까지 하거든요. 얼마나 전에 아는 후배 MC 띵똥 만났는데 자기 아는 아벤져스 군단 있대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영웅 보고 싶어하는 어른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재능 봉사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띵똥한테 바로 부탁했죠. 윌리엄, 아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아 띵동 씨였어요. 근데 다들 어디 있어? 지금 곳곳에 숨어 있어. 아 진짜? 숨어 있어, 숨어 있어. 난 지금 눈치 하나도 못 챘어. 아 그래요? 어. 잘 숨어 있어. 아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형, 그럼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애들 완전 좋아. 잘 부탁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어. 네. 그리하여 윌벤져스 도착 2시간 전 카페 본부에서는 MC 딩동의 현장 지휘 아래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여 와이어 점검까지 완료. 그리고 오늘 이벤트의 주역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 닌자 거북이, 하이라이트 스파이더맨, 그리고 현장 총연출을 맡은 MC 딩동까지. 동심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꼼꼼한 히어로들의 동선 체크까지 완료. 아유 눈이 떨어져 버렸네. 아 자, 어 도착했대요. 자 빨리. 자 전기 빨리 전기. 그렇게 해서 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MC 딩동의 신호에 맞춰서 히어로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했던 거네요. 누구야? 스파이더맨!
다이어가 진짜 이야. 와. 현란하게 또 이렇게. 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실제 스파이더맨 같다. 우와. 그동안 고마워요. 사랑. 어 눈 떴어. 어? 이게 뭐야? 꿈인가 싶을 거예요. 이것도 먹는 건가? 지금 이러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었어 얼었어. 진짜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나 스파이더맨 사랑해요. 야. 야 이거. 잠깐만 이 구도는. 아이 완벽 재현했어. 얼마나 좋아요. 우와 윌리엄. 진짜 행복한 날이죠. Yeah, baby. 피 쏠려가지고. 아 가야 되겠다. 엄청나게 힘들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쵸 그쵸. 아쉬워요. 아 슬프겠다. 가지마. 어? 고마워 빨대만. 빨대만 사랑해. 빨대만 사랑해. 어 갔어. 아 꿈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 손짓 어떡해요. 봐봐. 스파이더맨 와서 어? 스파이더맨 헐크 잡았다 왔다. 엄마 그래? 헐크 때문에 무서웠는데. 아! 아직 안 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왔어 왔어. 좋아하네요 윌리엄.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히어로들이 다 이문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진짜 이문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요. 스파이더맨 만나러 갈래? 아빠 핸드폰 줘요. 이름 사진 찍어요. 오늘 하루 이곳에서 윌리엄을 울고 웃고 설레게 했던 히어로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 얼마나 두근만 세근만 떨릴까. 어 진짜 스파이더맨 있어. 어? 어 이게 누구야? 안녕? 안녕? 어 그 작은 친구. 우와 다 모여있어. 하이. 우리 작은 친구 이름이 뭐야? 아 윌리엄. 윌리엄 몇 살이야? 네 살. 크게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 뭐라고요? 네 살입니다. 아 네 살. 네 살입니다. 배틀리도 따라오죠? 뒤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 아 아가. 아가야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안녕. 아가 이름은 뭐야? 펜토리. 펜토리. 아, 저분 저기서도 행사 톤으로 하시네. 펜토리 이리와. 오셨잖아. 빨리 들어와. 안녕 펜토리. 다 여기 다 이리야 이리요. 안녕 펜토리. 신기하게 쳐다보네. 여기 또 뭐 해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었어. 아, 개 모임이 있어요? 아까 꽝했어요? 아까 꽝했냐고! 꽝했지! 꽝했지! 우와! 우와! 아가 똥녀야! 아가 똥녀! 아,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아가 손목 툭 똥녀! 펜토리 똥
일어났어. 일어났어. 그만 살 때 일어났어. 힘 세요? 우리 힘 세지? 나 힘 세야 돼요. 왜 힘이 세야 돼? 이름 팍 잘 먹으면 힘 세졌죠? 나 펜타시 가요. 펜토리. 슈퍼맨. 뭐라고? 다들 쉿. 뭐라고? 뭐라고? 안 돼요. 뭐라고? 영화이 좀 많이. 영화이 좀 많이. 스파이더맨이야? 네. 진짜? 네. 어디? 아, 입고 왔어요? 우와. 아, 역시 뭐 진짜 진정한 스파 윌더맨. 아, 우리 MC 딩동 그 사단도 지금 반응이 리액션이 수준급이에요. 동심을 또 지켜주는 우리 훈훈한 히어로들. 우와. 우리 같은 영웅이니까 우리 말 들어줄 수 있지? 네. 아빠 말씀 정말 잘 듣기. 네. 그리고 과자랑 사탕이랑 많이 먹지 않기. 그럴 수 있어 없어? 아, 없죠. 없어? 아, 없어. 그럴 수 없어. 아이고, 그건 그럴 수 없어. 지킬 것만 있어. 과자랑 사탕 많이 먹지 않기. 에세이킹? 안티 조이. 아, 좋아. 힘 세져서 꼭 벤토리 지켜줘야 돼. 예스. 이야, 이렇게 훈육까지 또. 집에 같이 가요. 아, 집에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가요, 가요, 나야 가요. 겁내자. 나야 가요. 아니면 나에게 있든 나야 가요. 마이카솔. 걸려 가요. 이사이름. 고유 가요. 아, 그런데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돼. 대신에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자, 이 증표. 이것만 있으면. 슈퍼맨의 상징 마스크에 아이언맨의 심장. 여기 배트맨의 망토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분신 거미와 닌자 거북이의 간식 피자까지. 진짜 좋아하겠어요. 사진 찍어요. 아, 그래? 찍어요. 히어로들이 저렇게 귀엽게. 저 찍어? 나랑 사진 찍어요. 어, 그래? 윌리엄, 좀 크게 얘기해. 히어로는 크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사진 찍어요. 우와. 고마워요. 아. 윌리엄 진짜 좋아요. 윌리엄 인생 생애 최고의 날이네요. 그리고 캐틀리 손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에너지. 2019 일요일 안방극장을 책임질 역대급 블록버스터. 모든 힘을 집어삼킨 슈퍼 맘마 히어로의 탄생. 투비 컨티뉴. 스키장이에요? 아이스 엄청 많지? 우와! 사람 만들 거다! 올라프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안녕하세요. 저 루지 타러 왔는데. 잘 오셨어요? 네? 아, 스키장에서 루지를 타요? 해발 1200m 산 위에 길게 늘어선 트랙. 그 위를 빠른 속도의 카트가 달리고 있는데요. 길게 쭉 뻗은 직선 코스는 물론 드리프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곡선 코스까지. 바로 윌리엄을 싱가포르에서 소리 지르게 만들었던 현실 카트라이더 루지입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꼭 써야 된대요. 볼때 터질라네, 그치? 우너랑 똑같네, 진짜. 아, 진짜 닮았어요. 아, 이때 설레는데. 이거 타러 올라갈 때. 아, 나 이거 아빠 엄청 오랜만에 타. 오. 오, 맞아. 수호빠 구승용 버티겠지. 맞다, 맞다. 또 흔들려. 높은데 무서워하잖아요. 엄청 흔들려. 하나도 안 무서워. 나은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은이가 아빠 손 잡아주면 되겠다. 아,
앞만 보자. 앞만 보자. 아니 앞만 봐. 아래 보지 말고. 어! 밑에 보면 안 돼요. 안 움직이면 안 돼. 아, 어떻게 정상까지 가겠어요 이래가지고. 나 아래 보지 마. 아니 괜찮은 사람은 봐도 돼요. 아니 아래 잘 보는데요. 자동차 타고 있지? 우리도 저거 탈 거야. 오, 우리 이제 내린다. 오. 오. 조금 미끄럽거든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세요. 어휴, 다행이네. 저거 타고 다시 내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정상에서 나은이를 맞이하는 카트들. 나은이도 신나서 달려가는데요. 공간 어떻게 공간 조명 안 돼요? 그러면 나은아, 번호 동생이니까 먼저 타게 하자. 네. 먼저 타게 해? 자, 나은이가 양보했습니다. 지난번에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쵸. 네. 아니 양보도 할 줄 알고 다 컸네. 우리 누나 다 됐네. 아빠 건 누나 갔다 올게. 건 누나 잘 갔다 와. 하이파이. 건이 안 무서운 거야. 아빠도 잘 와. 하이파이.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아빠 갔다 올게. 과연 생애 첫 루지에 도전하는 건우의 반응은? 어, 우는 거 아니에요? 또 무서워서? 떼떼떼떼! 어떻게 했어? 갔다 올게. 아직은 평온한 거 같아요. 건우, 뭐 괜찮아요? 건우? 잘한 거 아니에요? 아, 엄청 빠르다. 엄청 재밌다. 그치, 건우야? 건우야, 안 무서워? 잠깐만요. 걷는 게 더 빠를 거 같은데. 낮인데도 천천히 달리는 경운기를 스피드 한번 내볼까? 내봐요. 건우 좋는데요? 건우야 안 무서워? 자네 아이고 누지 타다가 잠들 정도면 아버님 얼마나 평화로워. 와 이거 엄청 기네. 천천히 가서 긴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눈밭에서 또 이런 장면이 적어도 30초 시간 있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선물인가요? 네 선물이에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건우 비밀 보여줄 거야. 큰 사실이야. 건우 보여줘야지. 아 눈을 뭉친 거. 어, 다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졸리. 동물원은 너밖에 없을 거야. 어떻게 이거 아빠는 엄청 무서웠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어? 예,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나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는 집에 여기! 와! 언제 만들었어? 아까! 진짜? 아이고 동생 주려고 만들었다. 건우 자? 어, 건우 자. 맞아. 아빠가 너무 천천히 갔대. 왜 천천히 갔어? 아빠 무서워가지고. 아빠 나도 탈래. 아니 이거 축구를 어떻게 하세요? 진짜. 평지에서 또 하니까. 그리고 이거 헬멧 하고. 어 잠깐만 아, 나은이도 불안한데 이거. 잠깐만요 이 음악 왜 나오죠 또. 아 여기만 앉으면 저렇게 돼요? 침대 아니죠? 렛츠 고. 하나. 자 이제 드디어 나은인데. 어? 좀 달리는 것 같은데요?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어 이번에 아 그래요. 그래 이렇게 다 이렇게 타야죠. 거기가 세계 최장 트랙이래요. 나나 재밌어? 더 빨리 가볼까? 아까는 건우가 너무 어려서 그랬나? 와 엄청 빠르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가볼까? 어 진짜 빠르다. 나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버님 괜찮아? 아버님 아빠 괜찮아? 아 진짜 길구나. 2km 아니에요. 야 그럼 9번을 타셨으면 주호 아빠는 4km 타신 거야. 나 내리자. 와 야 뭐야 이거 나는 실 뭐야? 어?
사실 아까부터 한가닥에 털실이 나은이 옷에 걸려 있었는데요. 덜컹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풀렸어요. 아, 나 무슨 낫던 줄 알았네. 아, 뭐, 이렇게 덜컹거리고 한올 한올 빠진 거예요? 죽지? 아이고. 아, 옷 이상해. 이거 풀려나? 그래서 추웠어, 아빠. 그래서 추웠어. 어떡하지? 어떡해. 아빠 다 보이네, 지금 추워. 아빠 귀여워. 화장실로 갔어요? 아빠, 이거 목걸이 해요. 이거 목걸이 해요. 아, 그거 하려고 간 거야? 두루마리 휴지인가요? 아이고, 예뻐라. 마음도 예뻐. 그걸 아빠 목걸이 하라고? 목도리 하라고? 어떡해. 해요, 얼른 둘러요. 저기 은근히 따뜻해요. 아빠 이렇게 가만히 안 따뜻하잖아. 두루마리 목걸이야? 맞긴 한데 아빠 안 이상해? 이게 예쁘다고? 응. 아, 손 넣어줘. 아, 어쨌든 고마워, 나나. 아빠 이게 안 추워? 어, 안 추워. 아빠가 마음은 따뜻하네. 난이 때문에. 아이, 그럼요. 아빠 간절하면 안 돼. 알겠어. 난이도 간절하면 안 돼. 고마워. 어, 진짜 부르다. 그래, 건우한테 가자. 가자. 손 넣어. 어, 쳐. 가자. 아, 조심해.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또 타고 내려가자. 또 탈래. 아이, 또 탈래? 네. 그럼 타면서 내려가자. 조심히, 조심히, 천천히 가. 다 왔다. 나은아, 이거 둘 다 못 타는데? 응? 둘이서 못 타, 아빠가. 한 명만 태울 수 있어. 나 한 명만 탈래. 아, 그 전용 삼촌 있잖아요. 어떤 삼촌만 탈래? 이 삼촌? 삼촌피, 삼촌 같이 타자. 아, 참 우리 제작진도 진짜 답답한 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나를 불러야지. 그리하여 같은 루지를 타게 된 나대장과 양파 삼촌. 그리고 오늘만 세 번째 라이딩이라는 주호 아빠와 건우. 나는 앞으로 먼저 갈게. 건우야, 이번엔 어때? 괜찮아? 눈 뜨고 있지, 이번엔? 어? 자면 안 돼. 나나! 잘 가고 있어? 나나 괜찮아? 나나 삼촌하고 재밌게 타고 있어? 네, 그만 물어보시고. 나나 잘 따라오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가세요. 즐기고 있어요. 어, 빠르다. 귀여워. 아, 재밌겠다, 이거. 진짜 타보고 싶어요. 무지만 한 시간 타시고요. 존경합니다, 아버님. 나나 아빠보다 더 빨리 와야지. 이거 뭐야? 와, 추월하네요. 이겼어, 이겼어. 앞질렀어. 어, 나나 아빠보다 빠르네. 어, 나나 아빠보다 빠르네. 자, 어, 이 직선 코스. 아빠 먼저 갈게. 조심해, 좀 이따 만나. 이야, 계속 엎드려 지나가네요. 아, 이것도 이런 경쟁이 되네요. 그럼 진 거예요? 아니다, 아빠 일렀지. 아빠는 건우랑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건우가 애기잖아. 네.